Times. 네, 폭염과 폭우 속에 국군 장병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기념 기타 준비해봤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부르고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저녁 기념 기타. 그렇죠. 지금 국군 장병 여러분들 참 힘든 시기 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뭐 폭염도 힘들고 뭐 폭우에 이런 시기 뭐 대민 지원도 뭐 많을 거고 뭐 수해 복구 이런 거 참 힘든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요즘은 월급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이 정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전역할 때쯤 살짝 돈을 모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사기 좋은 기타로 오늘 한번 스콰이어의 기념 모델 한번 또 전역 기념 스콰이어 기념 모델. 예, 그렇죠.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뉘네요. 오늘 시리즈는 이제 군대에 갔는데 기타를 못 치는 상태예요. 모르는데 내가 전역하면 꼭 기타를 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기타 두 개랑 기타를 잘 치다가 군대 가셔갖고 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맥펜이 뭐냐 나한테 좀 보상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의 기타가 또 두 개.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오늘 전역 기념 기타 라이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스콰이어를 리뷰를 오랜만에 해볼 건데 이게 그냥 가격만 보면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백화이어입니다. 백화이어. 네. 드디어 100만 원이 되었어요. 99만 9천 원. 근데 이게 또 4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그런 좀 일반적인 스펙이랑 좀 다른 네, 좀 고급 스펙을 사용한 것도 있고 의미도 있고 기타 자체가 잘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이라 기존에 여러분들 뭐 클래식 바이브 하면은 생각나는 가격대 한 60만 원대 그 정도 되잖아요. 6,70 정도. 이건 그거보다 확실히 좀 가격이 좀 있긴 있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전역 기념 기타로 가져갈 만한 그런 의미가 있나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0주년 기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스콰이어가 어떻게 하다 40주년이 된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팬더는 여러분들도 역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뭐 팬더 스트랫 뭐 70주년 기념 모델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팬더 70주년 기념 뭐 75주년 기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스콰이어는 이제 예전에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설립이 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일단 스콰이어부터 한번 보자면 스콰이어는 되게 오래됐어요. 스콰이어는 일단 19세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이민자인 JB 스콰이어, 제롬 보나파르트 스콰이어. 이름이 굉장히 거창한 네. 그 소설 주인공 이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암구랑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제롬 보나파르트 스콰이어. 바이올린 제작자였는데요. 1881년 아들인 V.C. 스콰이어, 빅터 캐롤 스콰이어. 이 사람도 이분도 이름 네 강렬하죠. 보스턴으로 이주해서 바이올린을 수리하고 제작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C. 스콰이어는 사업을 이제 확장하면서 스트링을 만들면서 좀 회사가 많이 번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의 제일 좋은 스트링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물량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 스콰이어의 바이올린 스트링이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들어서 V.C. 스콰이어, 그러니까 아들 스콰이어죠. 아들 스콰이어가 이제 전자악기를 위한 스트링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일렉기타 스트링을 이제 이때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팬더의 기타 스트링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하청업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1963년도에는 팬더의 공식용품 제작사로 지정이 되고 65년도에는 팬더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링을 만들기 시작한 20세기 내내 만든 거예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 만들다가 팬더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팬더의 인수가 된 다음에 이제 팬더에서 자체적으로 뭐 스트링을 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스콰이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인수를 그런가, 하면서 그렇죠. 인수를 하면서 무슨 자회사처럼 스콰이어를 계속 따로 돌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스콰이어라는 이름 자체를 더 사용하진 않고 그냥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건데 그럼 이제 일펜이랑 또 이거랑 또 엮여서 또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미국 기타의 카피 모델을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니네가 뭐 만들어봐야 뭐 얼마나 만들겠어 만들겠네. 이런 거였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또 뭘 잘 만들잖아요. 요거를 한 10년 정도 만들게 뒀더니 노하우가 쌓인 거야. 근데 1980년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치솟습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물건들이 수출의 호조를 엄청나게 그렇죠. 네, 띄게 됐는데 이 지금 10년 동안 쌓아놓은 이 노하우 기술 노하우까지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카피 모델로 만든 게 역수출이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더에서 와 이걸 냅뒀다가 큰일 우리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럼 이거를 이제 타격을 입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아예 이거를 공식화하자. 아. 이런 이제 전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발 복제품의 공급 과잉을 멈출 방법으로 애초에 손을 잡는 협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진작에 적당히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단도리를 해놨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10년 동안에 그 일본 기술 노하우가 쌓이는 거를 너무 간과했고 그리고 이제 엔저 현상에 대해서 너무 뭐 예측을 못했던 거고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팬더 일본 진출 협상은 칸다 쇼카이, 야마노 뮤직과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팬더와 칸다 야마노가 1982년 3월에 합자회사를 설립해요. 이게 바로 팬더 재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팬입니다. 이 과정에서 USA 팬더는 이 팬더 저편에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하자면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자 회사에다가 내수 판매 권한까지 이제 준 거죠. 그래서 내수 목적으로만 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 유럽 지사들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기타들 있잖아요. 네. 이거랑 경쟁하기 위해 염가 팬더 모델을 이제 본사에다가 빨리 우리한테도 좀 줘라. 납품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기 시작하니까 그 팬더에서 유럽 시장에 공급할 만한 새로운 빈티지 스트레이시나 텔레 리이슈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을 해요. 이게 US 모델이랑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스콰이어 시리즈라는 로고를 붙입니다. 팬더 스콰이어 시리즈.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팬더를 빼버리고 스콰이어만 붙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스콰이어라는 걸 갖고 왔냐? 지금 모델명을 새로 만들기도 라인업을 새로 이제 만들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잊혀졌었던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 생각이 난 거야. 하나 있어. 아, 우리 그 있잖아. 스콰이어 있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넣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르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변방에서 시작한 카피 모델에서 네. 본사에서 나중에는 손을 내밀어서 정규가 된. 야. 굉장한 뭐 성공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시작은 짭이었습니다. 일본발 그냥 뭐 기타, 네, 카피 모델. 예, 일렉 기타가 다 짝퉁의 역사죠. 뭐. 네, 그렇죠. 네, 짝퉁의 역사죠. 네. 너무 짝퉁을 잘 만들다 보니까 본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네, 네. 영입을 해간 네. 공식화해간 바로 그런 브랜드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노하우가 쌓인 시점부터 보자면 50년 이상이 된 거죠. 그렇죠. 이미 10수년을 먼저 그 내수 시장 뭐 일본에서 이제 그 카피 모델로 이미 노하우를 키운 상태에서 이제 재팬 팬더가 탄생을 한 거니까 아주 독특한 그렇습니다 합자 회사입니다. 예, 엄청 잘 만들었어요 기타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99만 9천 원. 네. 야, 이 백화이어가 되네. 드디어 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뜰레는 77mm고요. 바디는 니아토 바디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칠했어요. 네, 메이플 C쉐임 내기에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 내기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너트는 본넛입니다. 오. 네, 너트너비 42mm에 지판은 지금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프렛이고요.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포지션 블레이드, 네 그리고 3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까요? 지금 팬더 앰프인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소리의 확장판이긴 해요. 네. 어쨌든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이 많이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도
좀 싸구려틱한 소리를 상당히 없앴군요. 그렇습니다. 좀 든든해요 소리가. 듀얼리스트. 깔끔해. 레드락. 강력합니다. 오, 좋다.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좋네요. 네. 자, 코러스도 한번 넣어보고 공간계도 한번 넣어서 밴드 해서 센터 블록에 넣고 자. 확실히 좀 그 알던 소리긴 한데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도 힘 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오, 힘 많이 줬어요. 네. 쌍바인딩이 네,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콰이어 100만 원이라는 게 심리적인 그 어떤 약간 거부감은 좀 있기는 있는 가격인데 뭐 40주년 기념에 여러 가지 스펙들을 봤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자,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 와우. 좋네요. 네, 신나게 잘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 기존의 이제 그 스쿼이어 텔레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했었던 그 스쿼드가 있었거든요. 예.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도 그 스쿼이어에서 좀 선호하시는 모델이 클래식 5다 보니까 5죠. 네, 클래식 5를 스쿼드로 돌렸던 거를 있네요. 복습을 해보자면 50 텔레였거든요. 어이. 61만 9천 원. 네. 73, 72로 72.5가 나왔습니다. 오, 하트브레이커, 진짜 텔레. 네.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본 김에 스트라토캐스트도 보자면 75, 70점대 초중반 한 요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체목으로 아주 찰떡 같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스콰이어에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저녁 기념 기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설득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렐릭도 했으면 좋겠다. 렐릭도 했으면 좋겠다. 스콰이어에서 렐릭이 나오는 것도 뭐 이왕 한 거 거기까지 가보지 뭐. 알겠습니다. 사파의 전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시작은 미미했으나 정말 그 끝은 창대하리라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가 막히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여기까지 똑같고요. 디자인 16, 총점 72점입니다. 평균 점수 72.5인데 이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네. 뭐냐면은 지금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고 디자인이 그냥 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가성비가 낮고 디자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사운드에서는 한 1점 정도씩 더 높은 느낌. 네. 어차피 같은 픽업 세트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정돈의 문제지 사운드의 근본적인 피지컬이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밸런스나 그 정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는 그 말씀드렸던 50 텔레하고 지금 72.5 평균 점수가 동점이에요. 동점인데 온 길이 완전 다릅니다. 가성비 18, 18, 15, 1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3점의 차이 나는구나.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그걸 벌충을 해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빈티지 에디션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조금 더 그런 사운드적인 매력이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40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에디션입니다. 진짜 이뻐요. 네, 99만 9천 원의 색상이 정말 너무, 너무 예쁘네요. 아, 이게 지금 이 날씨에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색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까실까실하고요. 아주 까실까실하네요. 아주 맛깔나 보이고요. 네, 네. 민트 성애자들은 그냥 뭐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금보라 우리가 뭐 이런 금색과의 조합에서 금민트는 처음 보는데 금민트 처음 보는데 잘 했어요. 그렇습니다. 민트 골드 다음 시간에 또 저녁 기념 모델 후보 2번 네, 40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